아니, 예쁜 거죠, 미운 거죠, 그러는데. 한국에서 애기는, 애기 가졌을 때 예쁜 거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제주도 생활 5년 만에 난 어느 집이 물건을 덤으로 많이 주는지 꿰차고 있었고 그것을 단골 가게로 만들었다. 장터 단골 가게의 장점, 웬만한 요리법은 이곳에서 터득한다. 물엿하고 이 진간장하고 섞어버려. 물엿. 그리고 이렇게 섞어 배합을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소주를 조금 넣으래. 소주? 소주를. 그 좀 달게 해야 돼요? 아니면 단맛이 많이 나면 안 돼요? 이게 이건 약간 좀 달아야지 그래도 괜찮지? 아, 네. 여기는 다 버려요? 이건 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라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가 이제 육지가 못 해먹잖아. 그렇죠. 항상 활발하고 이쁘게 말하고 그래서 좋아요. 또 마음도 착하고. 시장에서 되게 잘하네요. 착각하게 서비스도 많이 받고 잘하는 편이에요. 고맙습니다. 한국에선 언니, 삼촌이란 호칭이 사람들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한국 생활 16년 만에 터득한 비법이라면 비법. 그렇다 보니 이곳 시장 사람들과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됐다. 나 월요일에 가야 돼요, 서울에. 월요일에 가? 응. 월요일 한 달 있다 온다고? 애기가 언제 태어나나 그거 애기. 알아야지. 빨리 나와줘야지, 빨리 오지. 수업해야 빨리 나지. 아줌마, 이거 큰 거, 이거 큰 거. 아, 거시는 건가? 여기서 잠깐. 히로세 미키만의 주인인 심 사로잡는 손님의 처세 수를 얘기하자면 언니가 바꿔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니가 바꿔줄 때까지 가만히 좋지 바꿔주잖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쁜 손님 그죠? 근데 어떻게 했는데? 예? 손님이 바꿔버리면 언니가 밉잖아요 언니 그러면서 언니가 직접 바꿔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여기 일본 갈까 아닐까게 나도 점점 한국인의 정서를 닮아가나 보다. 그래서일까? 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째 거? 응. 아, 진짜? 기억해, 진짜. 말을 안 지가 2년 될 텐데. 아니, 말을. 잘 렘적인디? 애기랑 맨날 일본어 쓰잖아요. 예? 몰랐나? 몰라. 아, 그래요? 완전 알뜰해고 그냥 살살 말도 잘하고 언니 갈게요 예쁘다 그지?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오고 우리 가족은 외출길에 나섰다 안개가 껴서 멋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좀 쌓여있을 때 예쁘고 경치 가져와서 이제 딴 데 안 나가도 아 맞다 잠보러 나가도 슈퍼 가도 다니는 길이 예뻐가지고 하얗고 하얗고 또 맞더니 이거 하얗다니까 아 맨날 드라이브 기분으로 살아요 드라이브 가는 기분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정기검진이지만 오늘은 의사 선생님께 좀 힘든 부탁을 해야 한다. 어서 오세요. 서울에 가서 아기 낳. 서울에 아기 낳. 서울에 가서 아기를 낳으셔야 돼요? 예. 네. 애 낳던 데 가서 낳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서점에서 비행기 탈 때 좀 너무 늦어버리긴 했는데. 손이 이렇게 와 있죠. 이게 눈이고. 바다가 좋아 첫째 아이를 수중분만으로 낳았고 난 그때 참 행복했다. 그래서 둘째 아이도 수중분만으로 낳기로 했다. 그런 게 이게 초산이 아니고 경산이라서 경산 아기를 진통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아기를 진통이 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뭐. 하지만 제주도엔 수중분만을 하는 병원이 없어 난 첫째 아이를 낳았던 서울의 한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불안한데. 좀 일찍 하시지 그랬어요? 가게 되면? 일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4월 2일 날 가게. 이렇게 늦게는 내가 잘 안 보내요. 좀 걱정돼. 자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아기가 이 질 속으로 이렇게 거의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와버릴 가능성이 리조트 일 때문에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일단은 써드리긴 하겠는데 좀 걱정되네요. 사실 임신 38주에 비행기를 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도 안다. 그래도 난 수중분만을 포기할 순 없다. 조산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움직이지는 않는 게 좋아요. 아, 좋냐? 네. 예? 뭐가 걱정이야? 서울에 못 갈까 봐. 일찍 가시지 그러셨어요? 예? 원래 일찍 가. 일찍 갈래다가 병원 아니 저기 일 때문에 아무래도 편안하게 못 떠나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고 가겠다는 제 욕심 때문에. 만약에 손님 없었으면 벌써 갔죠. 생각해 보면 첫째 예진이를 낳을 때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그 첫째 날 때도 양수 이제 아, 터지고 안 되는데? 이제 시댁가 가까우니까 좀 지저분한 거 청소 다 해놓고 이불 정리 다 해놓고 이제 병원 가서 밥도 먹고 밥도 해먹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아기를 낳거든요. 그때 전날까지 직장 다녀가지고 입원 준비를 이를 그만둔다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 그만둔 바로 다음 날이라 입원 준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 정이 보면서 입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도 좀 정리하고 나갔어요. 아 그래도 양수가 터지면 바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쫙 터진 게 아니라 조금 다급했지. 근데 그때 아직 진통이 없어서 양수만 터져가지고 진통이 없어서 그랬는지. 느긋댔죠. 나는 다급했는데 너는 이제 밥 해먹자 그러고 청소 다 해놓고 가자 그러니까. 근데 책을 보니까는 양수 터져가지고 24시간 안에 아기가 안 태어나면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아 24시간이면 아직 시간이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는 나름대로 빨리빨리 준비한 거였거든 그게. 내가 경험 때문일까 위험한 상황이란 걸 알지만 그래도 난 서울로 갈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못하면 언니한테 죄 서슬어서 어떡해요. 그새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은혜산백과 못 가면. 이제 은혜산백과죠? 예, 저기 그 제주도인데요. 아, 여러 번 전화 드렸었는데 제주도에서 올라가서 아기를 낳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 이제 그 양수가 조금 나온 것 같거든요. 아, 제주도요. 예? 아니요, 둘째인데요. 그 약간 뭐 소변 같지도 않고 좀 속옷이 약간 젖은 것 같으면 그 양수 맞나요? 아 그러면 지금 아침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어떨까? 10시 이렇게 하고 일단은 갑자기 양수가 더 많이 터지거나 진통이 자지 않으면 괜찮다고 라고 하거든? 근데 그 전에 그런 상황 되면은 여기 병원 가라고.
난 정말 둘째 아이도 수중분만으로 낳고 싶다. 수중분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제가 아기를 알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첫째 때 그 수중분만 했을 때 너무 행복한 거를 느꼈고, 그리고 같은 현재니까 제가 그렇게 똑같이 낳아주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둘째 아이 걱정에 마음이 불안해서일까 친정엄마가 생각난다. 그때는 엄마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때 그랬죠. 근데 제가 아기 낳고 바로 다음 날에 일본에서 언니가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포장해준 그 아기 연품 그런 거를 언니 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결혼 반대했지만 제가 혼자서 엄마 없이 아기 낳는 거. 저는 그런 거 받을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엄마가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큰애 나면서 엄마하고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 청기저기 보면서 그때 눈물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 제주, 목포, 울산 다 교랑이야? 폭우가 쏟아져 비행기가 결항이란다. 이대로 수중분만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예, 아 그럼 선생님 출발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2시 10분이요? 서울에서 조산사 선생님이 오시기로 하셨다. 일단 12시 10분쯤에 저기 출발을 한다는데 확실하진 모르니까 좀 이따 연락 준다고. 확실해지면 공항대기 104번이야. 그런데 서울 공항 사정도 좋지 않은 모양이다. 남편은 모든 인맥을 총동원한다. 조산사 선생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오셔야 되는데 비행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비행기 때문에라. 비행기가 결항돼가지고 선생님만 비행기 타시면은 뭐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난 둘째를 가졌을 때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가정 분만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선택한 서울행이었는데. 처음 계획대로 집에서 이렇게 낳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애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집에서 낳는다고 하니까 걱정은 좀 많이 돼요. 날 위해서 일하는 남편.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난 결혼을 해서야 알았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옥돔 박 써놨어 이거. 옥돔이 원래 굳는 게 힘들거든요. 여령이 있어야 되는데. 미역국 맛있게 됐어? 아니. 보통 애기 낳고나서 미역국 먹는 거 아니야? 애기 잘 나라고 미끄럽게. 아 미끄럽게 잘 나라고. 어, 시험 볼 때는 미끄러지니까 안 먹어. 안 먹고. 애기 낳을 때는 잘 나오라고 먹어야지. 여보세요? 아 선생님 비행기 뜬대요? 아, 지금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아파도 돼? 진통이 심해도 된다. 아니야, 그 출발한다고 얘기 들을 때까지. 아, 맞다, 맞다. 조금만 더 기다려. 얌전히 있어야 되겠다, 그지? 아, 이제 배가 떴다.
그래도 역시 난 얌전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성질은 못 되나 보다. 아기를 낳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 머릿속을 맴도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맛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기다리던 조산사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오셨다. 무슨 꿈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 아프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빨리 아파야 될 텐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아, 눈물 나. 양수가 터진 지난 새벽, 난 정말 힘들었다. 들어가세요. 네. 왜 울고 그래? 네? 아, 뭐, 아, 그 목금에서 만났던 분 만나니까. 성진기 소리라 굉장히 멀리. 사실 난 병원 분만대 위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기 싫었다. 그런데 병원이 아닌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행운이다. 하여튼 혼란 씨 거의 나선 날 지금 가서 센 거예요. 양수가 지금 좀 아프시죠? 네. 지금 3cm 열렸는데요. 진통이 작은... 걸려야지 내려오지. 혹시 집에서 수중분만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집에서 하시면 되죠. 욕조 있으시죠? 욕조 있으니까. 네, 한번 볼게요. 네, 준비 그런 거 하세요. 네. 좀 추워서 히터를 좀 갖다 놔야겠어요. 집에서 낳는다는 사실만도 행복한데 수중분만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청소하세요. 네, 청소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청소하면 진통 걸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 아, 여기서? 네.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 나 어떡해. 그날 밤. 아니면 여기 마당. 아, 우리 마당. 마당 계속 두세요. 네. 탑돌이 하듯이. 걸어 다니세요, 손잡고. 돌리고 돌리고. 이제 자궁 입구는 5cm가 열렸다. 응? 진짜? 어머, 자궁 같다, 기분 좋았다. 이제 막 일어나자. 오늘은 박수신이 어떻게 말했어? 오늘 오시면은 애기 낳고 힘든데 안 입고 앉아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어려워 하셔야 돼. 잘했어. 역시 짱. 한계서 며느리를 하려면요, 남편이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네, 안 그러면 못하겠어요, 며느리를. 아, 언니, 이거 절대로 좋으셔. 이 법칙이 안 돼. 근데 한국에서 시어머니 어렵죠? 예,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애 낳고 나서요, 좀 편안하게 그냥 쉬는 게 우선이니까. 저 만약에 옆에 계시면은 뭐 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막 괜찮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도 신경을 쓰게 되니까요. 뭐 진짜 친정엄마면 엄마 못 말랐어, 냉장고에서 물 한 잔만 갖다 줘, 이게 되는데 시어머니 좀 물 좀 먹고 올게요, 아, 이렇게 되잖아요. 아프니까 밑에도 아프고. 아이고, 그거 뭐 이래서 물 좀 먹고 올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내 남편은 옛날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곧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지금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해서 지금 근전적으로 생각하니까 막 날 때는 아프겠지만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즐거워요. 정말 엄마가 된다는 건 축복인 것 같다.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지 2시간.
난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다. 아까도 아빠는 어떤 거 진통으로 아파하면서 보내기만은 왠지 뱃속에서 더 힘들어할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 표정이 숨이 안 나와, 아파서. 아, 내 카메라도 찍어. 맨 처음에 제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너무 편안하고요. 아, 엄마 뱃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킨스쿠버에 푹 빠진 것 같고요. 또 애아빠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만나서 그런지 수중 분만 제일 저한테 어울릴 자연스러운 분만법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제를 수중 분만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도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다면 수중 분만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해보기. 이제 아기가 나올 준비가 다 된 모양이다. 어려운 고비는 지금부터다. 조금씩 만날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그래, 이제 몇 분 후면 만나게 될 내 아이를 생각하자. 다시 시작되는 진통. 하지만 열 달을 참고 기다려온 아이가 아닌가. 선생님 마음대로 하고 하시고 싶은 자세 하세요. 이완하고 몸에 힘 빼는 거 중요해. 옛날 한국 사람들은 저 신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며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다지. 다리 힘 빼고 다리도 힘 빼세요. 옳지. 혼자 안 할 땐 참 좋은데. 좋죠. 근데 지금도 무서워요. 무서운데 애 아빠 있고 선생님 계시고 마음 편해요 지금. 같이 할까? 시작.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뱃속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열 달을 함께 웃고 울었던 아이. 그 아이와 이제 난 만난다. 앉으지마. 가만. 호흡해. 아기들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자기 엄마들을 선택한다지. 하늘에서 나를 선택해준 내 아이. 만일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난 이 아이의 엄마가 되지 못했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고통의 깊이는 어느 정도 모르죠. 제가 하지만 그래도 어느 만큼의 고통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더 알아간다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안다는 게. 아이를 낳고 이틀 뒤. 서울에서 시어머니가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디 우리 애기. 엄마 저기 애기 안에 있어 들어가. 손 닦아야 되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웃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당신의 첫 손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들 손주가 없었던 어머니께서도 은근히 기다리셨을 것이다. 야, 내 꿈에서 본 애하고 똑같다. 꿈에서 보셨어요? 예, 얘들이 얼른 났단 말을 듣고 자는데 새벽녘에 잠깐 꾸는데 이 모습이 나오더라고. 아들이라서 더 좋지 않으세요? 아, 좋게 좋죠. 근데 나는 그렇게 크게 구별을 안 해요. 아들이고 딸이고 건강하게만
나면 됐지, 잘하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딸이고 큰애가 딸이고 얘가 아들 나니까 더 좋긴 하죠. 부모 입장에선. 진심이잖아요. 아니야. 저 우리 예진이 때문에 훨씬 이뻐. 어디 보자. 진짠가 가짠가 보자. 가짜 보자고. 근데 이렇게 방이 차갑냐? 산모 방이? 아 여기 따뜻해 이불 위에는. 이게 그래도 따뜻하게 하고 자야 돼. 아니. 너 이제 조리 잘해야 돼. 잘 때는 틀어야죠. 오 추워, 아이고 추워. 그래. 알았어. 사실 어머니께서 내려오신다고 하셨을 때 내 산후조리도 조리지만 난 아기 돌보기가 더 걱정됐었다. 너무 추울 것 같아서요. 걔는 굉장히 시원하게 기르더라고요, 애들을. 근데 나는 그냥 추울 것 같아서. 일본에선 아이를 시원하게 키우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무조건 따뜻하게 키우란다. 좀 이따 나갈게요. 애기 재우고 나와. 네. 산후조리도 2, 3일 지나면 움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무조건 쉬어야 한단다. 이게 바로 문화적 갈등인가 보다. 아무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따뜻한 거를 이렇게 원하시겠죠. 물론 나도 어머니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니다. 저산사 선생님은 산모는 좀 따뜻하게, 아기는 좀 시원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하시잖아요. 따로 따로 있어야 되네. 나 어렵다. 어떻게? 근데 그냥 나는 일본식으로 키울래, 한국식으로 키울래니까 내가 힘든 거지. 나는 아까도 어머님 계실 때. 아 그냥 애 키웠던 대로 일본식으로 그냥 편안한 대로 키우겠습니다. 애 건강 게 잘했잖아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올래다가 못했어.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며느리라는 입장이 있다 보니 난 앉아서 밥상을 받기가 편치 않다. 참기가 많이 올라와. 어디 밑이요? 요거 밑에 애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두껍게 깔어. 어른도 하루가 차가우면 안 되는데 꼬맹이들이 자기 체온 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 밥을 안 먹어? 밥상도 편치 않은데. 또다시 아기 문제로 어머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중차대한,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들 손준이 그러시는 거겠지 이해도 된다. 손 덮어주려고 했더니 깨네. 어머님 아기가 계속 추울 것 같으세요? 응, 나 추울 것 같아. 아들 누군데 또? 어? 아이고 다 광고 내고 다녔잖아. 네가 아들 낳고야 내가 축하받았다야. 그래? 네가 아들을 낳고 그래, 내가 축하받았다고 그래?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면 다 축하한다 그러니까. 손주 봤다고. 아 아기 태어났다고요? 아니야 딸 낳고 아들 낳았다고 200점짜리 아빠 낳고. 아기를 왜 끌고 다녀? 야 어저께 택시 타고는 운전기사가 이만저만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냐? 아 이거 200점짜리 며느리래. 딸 낳고 아들 낳으면 200점짜리래요. 200점짜리 며느리,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난 내 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이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시부모라는 입장은 더 그게 직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 춥지 않나? 괜찮나? 하나만 더 입어 덮어주지 덮어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아니라 아주 추워 추워서 이래 뭐 이러면서 완전 제가 제인이 되잖아요 그 말투. 어머 잠깐만. 자니. 사실 어머님이 누구 못지않게 내 걱정을 하신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찬물이 손에 대지 마라. 예? 찬물. 예. 산후조리에 찬물이 금물이에요. 나의 좋은 점만을 보려고 노력하신다는 것도, 그래서 내 앞에선 말씀을 아끼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질 인짜고 인강하고 풀을 청하고 청강 어떠냐고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 반대야? 반대야. 왜? 아, 그렇죠. 아니. 어저께 다 의사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 아버님은 모르지. 아직이야? 그럼. 어머님이 얘기 안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 부모가 우리가. 아, 이게 아버님도 그거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지. 네, 그 둘 중에 하라 한 건 아니잖아. 지금 두 개 말씀하셨어? 아, 그래? 나는 청강 그거만 들었는데. 인강. 인강? 아, 그거 아니야. 알았어요. 아버님한테 어머니 살짝 얘기해주세요. 뭐. 아, 얘기했어?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아까 얘기했어? 네. 시원아. 네, 어머니도 쉬세요. 한국에서 어른들이 짓거나 아니면 잔면서에서 많이 짓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보통 부모가 짓거든요. 부모가 아무래도 제일 그 아이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애정을 갖고 많이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 어떤 이름보다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어른들 좋아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사실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힘든 건 남편이다. 어머니랑 그 부인 사이에서 이렇게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난처하거나? 부모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국 며느리면은 아, 네 하고 뒤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를 좀 주장이 강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표현을 잘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난감하죠. 네, 그런 거를 또 나중에 뭐 뭐라고 안 하시니까 이해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오늘 오일장에 가셨던 어머니는 며느리 반찬 준비하느라 고민이 많으셨단다. 그냥 된장국이잖아. 응? 된장국이잖아 그냥. 야채가 그거 내가 싫어하는 야채 아닌가? 아우? 뭐지? 아우 나오는데 괜찮은데? 아, 저번에 이상하던데 이거? 아니 이렇게나 된장국 맛인데? 이 야채랑 턱이 울렁거려 먹으면 왜? 이상해 난. 그럼 된장국인데? 된장국은 좋은데 그 야채가 안 맞는다고. 여기서 속이 울렁거리니까? 그럼 먹어, 그럼 먹어. 먹었잖아. 그럼 끈적끈적하는 거 사실 입이 짧아 난 못 먹는 음식이 많다. 무슨 거미 하실 거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인지 모르는 거지 뭐. 뼈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니 남편이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 엄마가 뭐 하라면 그냥 네 하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면 되지. 아니다 싶으면 처음부터 뭐 해라면 아니에요 뭐 그럴 필요 없지. 뭐가? 응? 이게 무슨 얘기야? 응? 아니 엄마가 뭐 하라고 하면은 그냥 네 하고 그냥 나중에 그냥 봐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뭐 해라면은 그냥 아니에요 막 그러잖아. 요즘 안 그러잖아 이제. 어저께 그랬지 이름 얘기할 때 싫다고. 그 전에 말을 했잖아 한 번. 응? 한 번 말을 한 거잖아요. 야 그럴 때는요 생각해 볼게요.
그거 말한다고 정해지는 거 아니니까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솔직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생각도 없는데 그 거짓말이잖아. 생각할 겨를이 왜 없어? 한 달이 남았지 아직. 아니 인감인지 뭐 더 저기 뭐지? 인감이? 인강. 정강이? 인강이. 그거 딱 그거 아닌데. 아닌 건 아니겠어. 그, 말을 해도 아이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아니 그냥 그런 거 말하면 되지. 안 하잖아 원래. 기껏 오셨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반대하면은 기분 안 좋잖아. 난 처음부터 반대했나? 응.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생각해서 엄마한테 이름 어떠냐고 해서 엄마가 얘기해 준 거잖아 우리한테. 아버지는 상황 모르시는 거고 하니까 그냥 그,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해 볼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부드럽지. 이제 처음부터 아 아니에요 막 그러면은. 아 내가 애초에 말했잖아. 아니 나 그냥 얘기하라고. 거짓말을 못하는 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 사실 남편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혈혈 단신 남편 하나 의지하며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이럴 땐 정말이지 야속하다. 듣자마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너무 반사적으로 나왔으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엄마가 옛날하고 너도 느끼잖아. 엄마도 많이 바뀐 거고. 그치? 한국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난 이러고 엄마 아빠는 그냥 내 의견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자랐으니까. 예스 다 너다. 무작정 너한테 뭐 맞춰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엄마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옛날 그래, 그리고 나도 바뀌었어. 너도 바뀌었고. 서로 바뀐 건 아는데 그래도 그. 근데 나는 그게 부모님도 얘기하시면서 그 내가 좀 직선적으로 대답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한번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싫은 걸 바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고 너가 편한 거 물론 옆에 있는 나도 편해지는 거 같긴 하겠지만은. 결혼 생활 6년에 시어머니도 나도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왜 울어? 남편이 뭘 말하려는 건지 이해도 한다. 하지만 거짓말 못하고 남에게 신세 못 지는 내 성격인 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평상시는 괜찮은데 지금 애기 낳고 나서 또 애미들도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밥도 받아 먹고 치우지도 않고 애기 아빠가 다 해주면은 반찬이 없어도 제가 불편하진 않은데 어머님 그런 거 다 해주시니까. 그건 한국 사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국 며느리도 한국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몸조리 하는 거 다 해주시면은 눕고 싶을 때 못 눕고 다리 피고 싶을 때 다리 못 피고 애나 울어야 전매길게 하고 들어가서 좀 넣고. 그거는 한국 사람이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저께도 다리 피고 있다가 어머님 들어오실까 나도 모르게 그래, 자세가 바뀌더라고. 그거는 싶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해서 처음에 다리 피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딱 펴갖고 앉아있으니까 혼났거든요. 편안하게 앉으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앉았다. 그 양반다리를 앉아있는 게 오히려 저는 불편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편안하게 앉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앉았더니 혼나고. 어떻게 혼났어요? 어른들 앞에서 그 버릇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국에서 고부 사이는 유리 그릇 같다고 했다.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일 거다. 아, 아직도 건너야 할 산이 많다.
일본에서 친정엄마가 오신다. 내가 결혼하고 처음 우리 집에 오시는 거다. 엄마 만나니까 핸드크림도 발라야지. 이제 손을 보면 속상해하니까. 또 일하는 사람 뭐 일하는 사람의 손은 예쁘다. 거칠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엄마 보기에는 안 그런가 봐요. 늘 친구처럼 붙어 다녔던 언니가 엄마와 함께 동행했다. 몸에 넣어서 그나저 그래서 우와.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드린다고 일본을 찾았을 때 얼굴조차 보지 않았던 사위. 하지만 이제 엄마는 막내 사위를 참 믿어하신다.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린 막내딸 사는 모습이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을까. 시아버지가 직접 설계해 주신 우리 집이 마음에 드신단다. 첫 아이를 낳고 바로 손주를 보지 못했던 것이 계속 미안하셨다는 엄마. 둘째 아이는 이렇게 옆에서 마주할 수 있어 엄마도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다. 예쁘시죠, 아기? 아, 가와이 되셔? 가와이.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첫 만남인데다가 말까지 통하지 않으니 시어머님은 많이 어색하신 모양이다. 누나 그래? 네. 슬그머니 시어머니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다. 네, 방에 계세요? 불편하실 것 같아. 좀 쉬시라고. 나와 인연을 끊겠다던 엄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애쓴 나의 언니 히로세 유키. 자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엄마도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싶으셨겠지. 見てていい。私たちのこと。見てて。まあ、母ちゃんが幸せそうにしてるところかな。あ、私たちはな。え、母ちゃんが幸せにしてるから、親が愛情溢れてる家ってことよ。ああ、なるほどね。うん。あ、私もそう思う。母ちゃんが穏やかやけんさ。幸せそうじゃやっぱ。 いろんなことが言って今後とか幸せよね。ああ、じゃあこうじゃどうじゃこうじゃ。ああ、夫婦の問題とか。うん。だからうまくいっとるけんさ、ちょっとそばにおってみるわけじゃないけ。頼りのないのがいいことで。最初結婚するときにさ、どうして反対しましたかって。反対。うん、やっぱり日本にいてほしかったから。ね、そばにでしょ。うん、そばにいてほしい。離れてずっと暮らしとったからせめて、あとはそばにいてほしいと思って。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는 당신의 일본 전통 의상을 잘라 손수 기저귀를 만들어 내게 보내셨다. 그때 생각만 하면 난 눈물이 난다. 아까 하자운 나도 하자운 나도 사 이남이녀 중 엄마를 가장 많이 닮은 딸. 일을 하셨던 엄마 때문에 일찍부터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했던 강한 딸. 사실 난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할 줄 알았다. 하자 운다더기. その時のお母さんのこといっぱい考えて、その時の話しちゃって、冷たかったね、声が。やっぱ冷たかったね、そっちは。で、엄마が粘정했다고、그때、날때까지。진짜。그냥끝까지하려고、진짜엄마는、진짜차갑겠거든요。でも、그랬었다고、말해。
근데 왔다리 오해도 고고. 네, 근데 서다들 되기 때. 자기 아이가 특별하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을까? 엄마에게 내가 그렇듯 나도 그렇다. 난 잃어버린 가족의 끈을 이어준 내 아이들이 고맙다. 큰애는 저희를 맺어지게 해주고 그리고 뭐 엄마하고 화해해주게 해준 그런 애였고 또 둘째도 이번에 뭐 솔직히 양가 부모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잖아. 그동안 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지 기회를 안 만들었었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 참 애들은 뭔가를 타고나서 태어나는 것 같고 애들한테 고맙고. 서울에서 시아버님이 내려오셨다. 양복 입고 오셨어요? 네, 우리 사돈이 오셨는데 일을 같이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이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검사도 먹게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못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걸 제가 먼저 찾아뵙기도 해야 하는데. 편히가 앉으세요. 나쿠나 씨, 아수 고주시대 수와테 쿠나사. 아, 그래요. 이게 편해요. 네. 그걸 우리가 뭔 뭐야 좋은 자리를 만나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주도 오신 다음에 뵙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先に機会作ってから 양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산 지 6년. 반대했던 양쪽 부모님들의 첫 만남이니 서먹한 건 당연하다. 何て言っていいか分からない。ごめ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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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め
もら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がままばっかりで自己主張が強くて제가 좀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 딸인데 뭐 그러는데 맞죠? 아시네. 알지 엄마가. 지엄마는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미끼 좀 주장이 세거든. 그건 알지. 오이구. 오 그래. 그 자기 주장 없으면 안 되거든. 그걸 옛날 방국에 부모의 의사만 따랐지만 지금은 자기 주장을 세울 줄 알아야 하고. 친정엄마의 말씀에 내 두둔을 해주시는 시아버지. 그래, 이렇게 서로 감싸주며 살아가는 거겠지. 그런 게 가족이겠지. 온 가족이 외출길에 나섰다. 야, 그거 첫 번째 나한테리다 그네. 어? 아니 저 병원 갔다 왔어요, 보건소. 아 그런 나들이고 틀리지. 그 가족 오고 나들인 게 첫 번 나들이. 그것도 다 첫 나들이. 이 할머니, 친할머니 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그거는 예진이도 처음이에요. 어 그러네. 가끔 이렇게 피는 많이 꺼져놨지. 양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첫 나들이. 멀리 일본에서 오신 친정엄마를 위해 아버님이 마련하신 자리다. 모시고 앉아.
저쪽이 상석 같아. 아, 좀 드시, 좀 드세요. 네, 드세요. 어찌 보면 오늘의 이 자리가 정식 상견례 자리인 셈이다. 나만 먹어. 좀 매운 거 잡수네. 어머니하고 언니는 매운 거 좀 잡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미끼만 전혀 먹어. 아, 좋네. 가볍게 넣으시죠, 그래. 매운 게 맛있어. 아, 이쪽에 해보네. 아, 언니가 이거 머유소유 때문에 원래 안 좋아하는데 아기를 위해서면은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보고 먹으러 이거 소갈. 아, 그럼 너도 먹어봐. 용기를 내서. 아, 저는 용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 입이 짧아 못 먹는 음식이 많은 내가 용기를 내본다. 오늘만 갔다면 난 이보다 더한 것도 참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엄마와 언니는 한정식으로 선택한 오늘의 메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그것도 장궁에서 나왔다고. 그 홍어 막 냄새 나는 거 그것도 봤다고. 장궁이가 이거 해가지고 이겼잖아. 아, 그래요? 저 늪이만 깨버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음식들이라 친숙하다는 것.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나. 일본에서 드라마를 봤는데 엄마 전에는 이병헌 좋아했고 이제는 실천 났나 봐요. 이병헌 해줄게. 아, 이만 먹을게? 아, 아직도 좋아한대요. 먹는 내가 먹어. 깜바트 타겠대. 너. 참 신기하다. 그렇게 어색했던 첫 만남이 음식 하나로 화기애애해지고 드라마 얘기로 그동안 쌓여있던 장벽이 무너지는 듯하다. 처음 배우신 게 다리부터 잘해 드리고 싶었지. 좀 소홀했나 이게. 요리가? 응, 오토산테스. 절대 안 된다며 결혼을 반대하셨던 부모님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아 웃으신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찾아온 지금 정말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에 절대 동감하게 된다. 제주도에 봄이 왔나 싶었는데 어느새 여름이다. 그 사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둘째 유진이로 인해 난 챙겨야 할 물건이 많아졌다. 오늘은 손님들을 바다까지 안내해야 한다. 막 깨서 울진 않네요. 막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또 방에 데리고 가면 또 막 집에 데리고 가면 안 그렇고 저도 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막 기분이 안 좋아도 막 손님이 있으면 막 잘 웃고. 그래도 집에 가면 좀 그런 거 비싼 거 같아 좀. 예쁘지. 사실 리조트 손님들 사이엔 가정분만으로 태어난 유진이 탄생 일화가 유명하다. 막 목욕할 때마다 그러니까 작은 애가 한 달 동안은 그냥 따로 시키고 한 달 지나면서 네. 이제 같이 목욕하거든요, 욕조에서. 네, 그러면 그때마다 막 그때 생각나서 재밌어요. 집에서 나누는 것도 괜찮구나. 네. 나중에 저희 그 잘 되면 네. 지금 집으로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시위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 집을 따로 옆에다 짓든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역전 떼가야 돼요, 나는. 아, 그래야겠다. 역전은 떼가서 나중에 집 짓게 되면은 그치, 거기에다가 역전은 그대로 가져가야죠. 그럼. 예? 네. 아기가 네. 태어난 덴데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냄새. 소화가 안 돼. 그 아침은 벌써 다 싫었구나. 소화가 안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컸네. 네.
애기 아빠 닮았죠? 아빠 닮았네요. 네, 애는 아빠 닮았어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닮았다. 미래의 사장님, 마리아스. 이제 45일인가? 나도 이런 45일인가? 오늘은 꽤 많은 손님들이 바다에 간다. 이제 섬에 애기 아빠는 손님하고 같이 들어갈 거고 저는 잠보고 들어가야죠. 혼자서? 네, 혼자서 장 잘 봐요. 운전도 하고? 네, 운전하고 장 보고. 좀 씩씩해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지만 나는 남편이 나를 위해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 바다로 간다는 것을 안다. 난 남편의 그 마음이 참 고맙다. 애기 아빠, 그 다음에 스태프들, 그 다음에 손님들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돌아와야지 생각하죠. 이제 오늘 저녁에 먹을 찬거리를 준비하러 가야 한다. 그런데 유진이가 뭔가 불편한 모양이다. 이거 끝자도 맞다네. 이 울음소리는 배가 고프다는 걸 알리는 유진이의 신호다. 이럴 땐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 엄마를 애타게 찾는 내 아이. 평생 생인 손을 앓는 사람처럼 자식은 평생을 지고 가야 하는 아픈 손가락과 같다고 하지 않는가. 이럴 땐 나도 유진이가 참 안쓰럽다. 나 생각해도 억울한가 봐요. 어렸던 젖을 안 줬다고. 한 모금 먹었는데 엄마 오늘 너무했어. 하고 힘들었어요. 진짜 불쌍해요. 아, 제가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요. 둘째 유진이를 낳고 달라진 점 또 하나. 그건 바로 나의 사랑스런 첫째 딸 예진이다. 하자, 이제 자야지. 안 졸려? 하나, 오빠. 그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예진이는 동생이 태어나고 소위 말하는 동생 텃을 하는 중이다. 이름을 간주해서 안 돼. 엄마 저 먹어도 돼, 안 돼? 돼. 응? 돼. 돼? 먹고 싶어? 얼만큼 젖 먹고 싶어요? 하늘까지 됐단만이. 하늘까지 됐단만이? 그러면 빨래 개는 거 도와줬으니까 어느 줄까 말까? 응? 줘! 줘? 지금 예진이는 동생의 것이라면 모두 따라하고 싶은 모양이다. 양이 적다고 두 개 달래. 미치겠어. 그게 뭐야? 이것도 젖이에요. 짜놓은 거요. 자주 먹어요. 엄마, 화장가 너무 불안해. 또 고고 달려. 고고 달려? 고고? 고고. 여기 200까지 달래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진이를 보며 큰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겠다고 한다. 응? 맛있어서 먹는 거야? 애기 되고 싶어서 먹는 거야? 애기 되고 싶어. 이건 건들지 말고 먹어. 하지만 난 안다. 지금 예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 젖이 아닌 엄마에게 붙어있고 싶은 예진이의 마음이란 것을. 바다에서 만나 바다에서 사랑을 키웠고 그로 인해 비로소 하나가 된 나와 남편. 천생연분이란 게 뭐 별것인가?
서로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것, 둘이 합쳐 100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남편이 나에게 속삭인다.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사랑이란 말 대신 고맙다고 말하는 내 남편 허찬범이 있어 오늘도 난 행복하다. 남편과 같이 살면서 지금처럼 살고, 그리고 어느 쪽이 먼저 일찍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지금처럼만 살고, 그리고 뭐 같이 죽든가 아니면은 한 사람이 하루만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리고 가끔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우리 다시 결혼하자고. 이 세상에서 만나고 또 다음 세상에서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